천연재료면 완전 좋죠. 가습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인터넷에서 천연재료로 가습기를 청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세제, 쌀뜨물 버리지 마세요. 쌀뜨물이 천연 살균제로 변신한다? 쌀뜨물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만능 세제 베이킹소다를 넣고 식초를 섞어서 흔들어주세요.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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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쉐이키 베이베. 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천연 살균제는 바로 콜라입니다. 콜라와 구연산의 환상적인 두 가지를 섞은 살균제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습기 속 찌든 때와 세균까지 싹 없앨 수 있다네요. 가습기 청소하는 법 중 인기가 많은 세 가지 방법을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선택은 설마 생강? 에? 김치 담을 때 쓰고 감기약에도 특효인 생강으로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천연 살균제로 유명 인사라고요. 여기서 잠깐 먼저 생강 전에 물만 넣어봤습니다. 얼마나 말끔해졌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가습기 내부 세균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무려 변기 세균과 맞먹는 수치.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아, 검증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눈물 콧물 쏙 빼는 제작진. 생강의 매운맛에 들어있는 살균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얇게 썰어준 후 필요한 것은 바로 소주. 생강이 잠길 정도로 넉넉히 부어줍니다. 이제 3시간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생강으로 살균제 만들기 생각보다 참 쉽죠? 청소하는 법은 더 쉽습니다. 가습기 안과 방 모두 천연 살균제를 이용해 씻고 깨끗한 물로 두 번 정도 헹궈주세요. 겉으로는 물로만 세척했을 때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과연 생강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치 100 이하로 깨끗해져 뛰어난 살균력 입증! 쓸만하네요. 매운만큼 강력한 살균 능력을 보여준 생강. 올해 첫 랭킹쇼 1위를 노려봅니다.